오늘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은 토론회였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토론회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국정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이 팽팽하다는 기사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뉴스K가 토론회 현장에서 확인한 학계의 여론은 압도적인 국정화 반대였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사편찬위원회 앞 역사학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실천연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돌려놓는 조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진국형 교육모델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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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교육부 주최의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회견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연합뉴스 등 언론들은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 대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토론회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국정 전환과 현행 검정체제 유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교육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학자들은 국정교과서 체제 하에서 국사가 이데올로기 주입의 도구로 이용됐고 사실관계가 틀렸던 신뢰도 있다며 국정체제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등이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던 홍우저 고려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하나의 정서를 가르쳐야 한다면서도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분적으로 당파적으로 이런 사관들을 좀 더 극복하면서 여러 지금 검정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들 그리고 검정교과서를 심사하신 분들이 모두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검정을 국정화하겠다 하는 얘기도 그리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회를 지켜본 이들도 홍우조 교수의 발언이 의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제를 지지할 거라고 판단했던 발표자도 국정제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발표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나 대세가 국정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발표자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발표자들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토론회에 나온 것이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정화에 대한 소신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쌀개방 공청회에서 농민들의 반대를 확인한 정부가 7월 기습적으로 개방을 선언했듯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도 그와 유사한 경로를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9월 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 구분에 관한 공청회를 연 뒤 10월 중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